이제 신천지가 교인들의 눈에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교인들은 엄청 싫어하죠. 예. 근데 이제 대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제 반사회적인 어떠한 것. 대한민국이라는 큰 사회를 놓고 봤을 때 끼치는 영향력이 신천지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신공인의 광범위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변하면 대한민국 바뀌나? 아니에요. 개신교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아, 그렇죠. 네. 개신교는 자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덕후들이 있습니까? 근데 꼭 보면 특정 덕후놈들이 꼭 자꾸 기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 러브라이브가 이 새끼들이 자꾸 기어나와. 나 그게 빡친다는 거야. 기어나와서 자꾸 나한테 영업질을 내, 택도 아니게. 그럼 내가 빵이 치잖아. 그러면은 왜 자꾸 기어나서 영업질을 하냐고. 히오스. 아 근데 히오스는 저도 영업을 해봤지만 저는 러폭도처럼 안 했다니까. 새끼들 겜덕분들이 딱 10판만 해보시면 달라질 거라고 내가 믿는데 그 10판 안 해보시더라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그 신천지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마무리 좀 할 건데. 아, 네네. 그 개신교의 문제, 기독교인들 개신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주제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뼈저리게 성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인간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점 개신교는 도태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분들 개신교 개혁 한번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대국민 호감도 제가 5년 안에 지금의 10배로 튀겨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1%대거든요. 이거만 하면 돼. 그리고 전도를 대일반인으로 하다가 걸린 놈들은 전부 파면 고헬 고헬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넌 이제 지옥 갈 거니까 고헬. 어 너는 그냥 끝이야. 분명히 하지 마라 했어. 근데 너 했지? 넌 지옥 간다. 불교로 갈아타서 뭐 극락이라도 가려고 하면 해보든가 모르겠고 우리 쪽이든 지옥이야. 너 딱 해줘.